네, 여러분 제가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이 섞인 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와 사자가 섞인 것처럼 아이고처럼 기대가 됩니다. 그런 종인데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네요.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악어 거북과 늑대 거북이 메이팅을 해서 새끼를 낳은 건데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전 미리 보긴 했는데 한 번만 미안해. 알았어. 와 지금 승리 났어요. 몇 번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입속 색깔도 하얗고요. 뭔가 악어 거북과 상당히 닮았지만 약간 늑대 거북의 모양이 좀 있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등갑 같은 경우는 약간 악어 거북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어 거북과 늑대 거북의 합쳐진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들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작은 것 같지만 뭐 위협적이고 큰데 목이 이렇게 뒤로 꺾이면서 살짝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얀데 이것은 아직 성별이 추정이 안 되죠? 암컷이요? 아마 암컷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런 거 한번 궁금하잖아요. 입에 한번 손도 넣어보고 해보고 싶은데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못 봅니다. 준벅TV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죠. 네. 가자. 봤을 때 악어 거북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사실 교잡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그 명칭처럼 믹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영향을 더 많이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라면은 아무래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지금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 악어 거북의 모습을 악어 거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이제 얘는 암컷. 요즘은 그리고 홍콩에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들 좀 풀린 상태예요. 개체수가 악어 거북을 이따가 한 마리 좀 꺼내볼텐데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혀가 원래는 빨간색 분홍색의 실지렁이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혀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혀가 변형된 거예요. 혈관.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킬 때 물속에서 많이 삼켜요 먹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라는 건 모습만큼 또는 혓바닥을 구조만 봐도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 수 있고 생식 능력이 있고 없고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암수 구분을 할 수 있는 종입니다. 하이브리드. 예. 독수리, 두꺼비. 두꺼비. 예.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네. 네.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은 잘하는 중 손수이겠다. 그 보시면은 뭐가 달라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돌기랑 색상 이 구조 이 안을 봐요. 얘는 하이브리드고 얘는 일반 악어거북인데 수다방을 제가 한번 네. 얘는 지금 빨간 어떤 실지렁이 같은 게 있죠. 맞아요. 예. 루어링이 있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없네요. 루어링이 없고 혀가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건 일반 악어거북. 대신에 이거는 이제 모프 악어거북, 하이퍼 악어거북. 하이퍼. 네. 이게 이제 바로 찍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내밀고 있죠. 네. 이게 혈관이고. 사람을 지금 생식기고 이쪽은 내밀지 않는데 보면은 배설관의 길이가 되게 짧아요. 보통 요 구간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내밀고 있는 샷이 있으니까 보시면 똑같은 저걸로 보면은 암수로 네. 오른쪽이 수고 손좀 떼. 배설관 근데 사실은 초보자들이 이거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멕시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시면은 꼬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꼬리 길이가 네, 간혹을 길기 때문에 네. 이 배설관을 솔직히 이렇게 내밀지 않는 이상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쉽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악어 거북이랑 암수 거북이 조금 많이 좀 난해하는 종류들이죠. 원래 생식기 계속 나와 있진 않는 거예요? 흥분하거나 이제 메이팅 할 때. 메이팅 할 때.